출근 때 복장 어떤 게 좋을까요? 옛날 생각난다 진짜. 본인들은 첫 출근 때 어떻게 입고 왔습니까? 나 당연히 정장 입고 갔지. 첫 출근 네. 동사무소죠? 네. 정장. 처음에 딱 정장 딱 양, 넥타이까지 딱. 회사원처럼 네. 입고 왔구나. 본인은 어떻습니까? 전 구청 룩으로 입고 다녔던 것 같아요. 좋아요. 구청 룩이라면은 말 그대로 이거 뭐 비슷한 거 아닙니까? 이거 그러니까 막 완전 딱 정장 입은 아닌데 그냥 그렇다고 해서 뭐 너무 가볍진 않. 예. 하여튼 깔끔한 룩. 그냥 회사원 같이. 근데 막상 일을 해보니까 완전 여기 운동화에 바지 입고 이렇게 다녀야 되겠더라고요. 맞아요. 근데 뭐 또 그렇게 입고 다니지 않았던 것 같아요. 첫 출근인데 추천해주고 싶은 의상이 있습니까? 내가 입은 거 있죠. 이걸 무슨 티라 그러지? 이거? 그래서 첫 출근인데? 아 너무해. 상관없을 것 같은데? 그래도 와이셔츠 정도. 아 근데 아 근데 셔츠는 이거 생각보다 출근인데. 생각보다 공무원 사회가 그렇게 옷에 옷에 대해서 관심 별로 없는데. 네, 별로 첫 출근인데? 나는 이제 경험상 경험상 내가 이제 완전 풀 정장으로 딱 입고 갔단 말이에요. 그리고 공무원증까지 딱 찼지 이렇게. 그렇게 했어. 근데 그렇게 했는데 팀장님이나 뭐 이렇게 내 사수 주인님이 나보고 뭐 내일부터는 그냥 편하게 입고 와도 돼? 라고 말을 했어요. 근데 고마워서, 진짜 고마워서 근데 다른 어떤 여자 주인님이 아 그래도 한 달은 입어야지. 그래가지고 그거 그냥 하는 말이에요. 그냥 하는 말이에요. 왜냐면 그만큼 이제 거기 나가면 안 돼. 그만큼 이제 신규 직원이 이제 정장 딱 차려입고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90도로 인사하고 하니까 뭔가 좀 새로웠나 봐. 이렇게 에너지가 그렇죠. 며칠만 지나면 또 주변이잖아요. 네. 근데 한, 신규 와서 이제 삐까번쩍하게 딱 입고 보니까 또 새로운 느낌이 드는 거예요. 한 보름 정도는 정장을 입었던 것 같아요. 처음에 신규주로 갔을 때 첫 복장을 어떻게 추천하시고 싶어요? 그럼? 저는 너무 편하지는 않대. 그렇다고 너무 정장 말고 딱 그 사이 있잖아요. 딱 뭐라 해야 되지? 캐주얼한 그게 캐주얼 무슨 말이야? 말이 너무 댄디 남자로 치면 댄디로 그러니까 차려 입은 캐주얼 네. 남자는 댄디로 저는 되게 좋은 제일 좋은 것 같아. 그 와이셔츠에다가 니트 정도 딱이죠. 그 정도. 거기다 면바지 그 정도가 좋은 것 같아. 정장 입을 필요 없고 그래도 맞아요. 이 사람이 그래도 신경을 썼구나 정도. 근데 맞아. 이것도 처음에 한 달 정도 그래서 그 다음에 분위기 보고 맞아. 여기가 진짜로 뭐 딱딱한 부서면 진짜 뭐 정장으로 바꿔 입을 수도 있는 거고 동사무소는 좀 편하면 더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거고 하지만 처음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차려입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근데 일단은 뭐 동의 못하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. 아니 근데 옷을 잘 입고 다니시는 분들을 보면은 그냥 그게 또 이미지가 굳혀져가지고 그 직원이 저 직원 옷 되게 잘 입는다 깔끔하게 잘 입는다 이게 굳혀져가지고 오히려 그게 또 플러스 요인이 되더라고요. 그 맞아요. 직원을 생각할 때 외모는 굉장히 네. 그래서 그냥 뭐 잘 입으면 좋죠. 아니면 말고. 제가 공무원 되고 나서인가 봤던 글 인터넷 글 중에 하나가 동해 워낙 편하게 입고 다니니까 어쩌다 한번 예쁘게 입고 오면 어디 가냐고 오늘 뭔 일 뭔 날이냐 계장님들이 또 주민분들이 와서 어머 누구 씨 오늘 뭐해 막 이러고 오늘 소개팅가 이렇게 전부 다 그렇죠. 왜냐면 평소에는 주근하게 입다가 저는 근데 그 글을 보고 그게 싫어서 격차를 많이 두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. 아니 뭐 지금처럼 뭐 무난하게 입은 것 같아요. 오늘 죄송해요 무난하게 오늘 막 엄청 꾸미고 온 거 아니죠? 제가 꾸미고 왔는데 갑자기 내가 무난하게 이러면 안 되는데 어쨌든 무난하게 입고 다니는 게 제일 좋습니다. 저는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차린 듯한 뭐 캐주얼 그래도 그 정도 뭐 너무 정장 말고 너무 후줄근한 거 말고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. 난 그냥 와이프가 제가 사진을 첨부해드리겠습니다. 나는 그냥 와이프가 입으라 하는 거 입을래 그냥. 아니 니는 와이프가 입으라 하는 거 입을래. 난 아무도 안 쳐다보고 자 그럼 다음 질문 드려볼게요.